안녕하세요.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. 이번 강의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용역의 공급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그 계약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에 맞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일반적인 경우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보통 이제 대금 지급 조건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기 용역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입니다.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이란 이 재화의 공급 시와 마찬가지로 대금 지급을 총 3회 이상, 그리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. 이 반드시 계약서상의 지급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. 공급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. 그래서 계약서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계약서상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. 다음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입니다. 자,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주로 건설공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계약 형태인데요. 이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대가를 용역의 완성도, 진행도에 따라서 분할해서 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. 자,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경우에도 공급 시기,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.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적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용역도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.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기성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기성 청구를 하고 기성 확인을 하는 일련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용역 제공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면 용역 제공 완료되는 때에 공급 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용역의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